살이 찢어지는 느낌이야.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갔냐면 눈썹 문신, 반영구 문신을 하러 갑니다. 남자들도 요즘 눈썹 문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니까 이쪽에서 찍을 때는 좀 괜찮은데 이게 눈썹이 제가 여기 정리를 안 했는데도 여기는 이렇게 되게 뾰족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찍을 때 보니까 여기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눈썹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안면마비 때문에 여기가 처져서 그런 건지 여기 이쪽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그 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반영구 눈썹을 하러 갑니다. 반영구 문신을 하면서 아픈지 어떤지 한번 또 경험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주말에 드라이브 가는 느낌이네. 긁는 느낌이 있겠지. 카타칼로 눈을 계속 상상상상. 나 여기 883 사운드 아니냐? 너 나 데리러. 여기 아니야. 이런데 여기 아니야. 오빠 거기는 되게 골목 엄청 골목.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쪽으로 아이언 되게 심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언덕 비슷한 것 같다. 아이언 883 네. 비슷한 것 같다. 마약 한 모금 먹고. 뭐 남자들도 많이 해요? 아니 마취크림 바르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지금 아무튼 겁이 엄청 많아요. 아 근데 정말 안 아파. 바늘은 너무 나랑 안 맞아. 이게 못된 산타 할아버지 같네. 선물 안 갖고 다니는 산타 할아버지. 못된 산타 같아. 그러면 지금 유리나무님이 하시는 시술은 뭐예요? 지금은 엠버, 자연 눈썹하고 이제 2차 때는 약간 네. 뒤에 부분이 조금 지속되라고 수지를 조금 연작업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상태 어때? 어? 상태 좀, 상태 체크 좀 해줘. 코구멍은 엄청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눈썹만 찍고. 지금 연필이 끝까지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안 발라놨으니까 시술 시간은 2시간 걸려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우와. 정말 힘들다, 지금. 웃음이 나는데, 어떡하지? 웃어도 돼요. 아, 웃어도 돼요? 예. 조금 움직이는 거 괜찮아요? 예. 다행이다. 이렇게 겁이 많아서 어떡할까. 안 아파요. 지금 연필이 다 느껴졌거든요. 연필을 안 아파? 응.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 소리가 난 들려. 나는 못하겠다. 한쪽까지 있어요 벌써? 할만했죠? 응. 완화하다니.
많이 아팠어요? 잠을 많이 했어.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야. 피 철철 났어? 아니, 한 방울도 안 났어. 한 방울도 안 났어? 눈썹 어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마취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시술하는 동안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문신을 시술한 타투를 하는 것처럼 상처를 해서 이쪽에 이제 색소를 넣는 거라서 이 상처에 대해서 딱 찌가지고 피부가 재생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생크림도 꾸준히 발라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뭐 짱구 눈썹처럼 이렇게 진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 조금 흐려진다고 하니까 더 자연스러운 눈썹 될 수 있겠죠? 짝짝 눈썹이어가지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벼르고 벼르던 거를 신년 초에 하게 됐습니다. 쌍문동의 더 채움이란 곳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엄청 꼼꼼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눈썹 문신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쌍문동에서 시술 받으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에 찾아가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